때는 1930년대 후반 무렵. 당시 나는 읍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고등 보통학교를 다녔던 나는 도보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서 통학했다. 마을 앞에 새로 만들어진 넓은 신작로가 있긴 했지만 그 길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했다. 애초에 신작로는 마을 근처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을 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은 잘 닦인 신작로를 자주 이용했는데 그러다 가끔 광산의 트럭에 주민들이 치여 죽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 물론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산길을 조금만 따라가면 개울 위에 징검다리가 나왔는데 그곳에는 언제부턴가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어른들이 그 길론 절대 가지 말라 늘 주의를 주셨다. 난 그저 그쪽 길 자체가 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을 했다. 그날도 나는 학교를 마친 후 보쯤에 책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 녀석이 교실 문을 벌컥 열며 이렇게 외쳤다. 야, 큰일 났다. 외놈들이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 말에 교실에 있던 나와 친구들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와 친구들이 다니던 학교 근처엔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두 학교 사이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구역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우리 구역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두 나라 학생들 간에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났고 현장에 급습한 일본 순사가 아이들을 모두 지서로 연행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일본인 학생들은 금세 풀려났지만 우리 학생들은 날이 다 저문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고 막대하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났다. 난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그때는 부모님께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엄격하신 아버지의 불호령이 두려웠던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문득 어른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던 그 지름길이 떠올랐다.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화가 난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는 게 나을 것만 같았다. 난 오로지 달빛에만 의지해 산을 가로지르기로 했다. 빠른 걸음으로 걷고 또 걸어서 개울 앞 징검다리에 다다랐고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금세 마을에 도착할 터였다.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희미한 달빛에 비친 다리의 한가운데에 누군가 걸터앉아 있다. 그 모습에 나는 이 밤중에도 사람이 지나다니는구나 하고 오히려 안심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의 중간쯤에 걸터앉은 사람이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가 뚜렷하게 보였는데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에 온통 새하얀 옷을 입은 그녀는 유카타를 입은 일본인 여자 같았다. 이 근방에는 온통 광산일과 관계된 일본인들 뿐이었는데 그 중에 여자는 거의 없었다. 난 야심한 시간에 일본인 여자가 이런 외진 곳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난 여자를 주시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물속을 휘저으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카짱, 아카짱. 방금 전과 달리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카짱, 그것은 조선어로 아기라는 뜻이었다. 학교 수업을 모두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그 뜻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리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서 손을 휘저으며 아기를 찾고 있는 거였다. 확실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카차... 아카차... 여자는 아직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난 이대로 되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대담하게 여자를 못 본 척 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징검다리를 건너서 여자의 바로 옆까지 다가간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니 섬뜩한 눈빛으로 날 슥 하고 노려보는 것이다. 여자의 부릅뜬 두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자는 일본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여기서 아기를 봤냐는 여자의 물음에 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괴한 모습에 뒷걸음질 치던 나는 개울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수심이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여자의 목소리에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여자는 슬픈 얼굴로 다가오더니 내 양쪽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드는 것이다. 난 그 손길을 거칠게 부딪힌 후 비명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아카차! 아카차! 나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자의 목소리가 귀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윽고 징검다리의 끝에 다다를 무렵 횃불이 보였다. 내가 밤이 늦도록 집에 오지 않자 부모님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날 찾아 나섰던 것이다.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에 안심이 된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아버지는 내 뺨을 거세게 올려 붙이셨는데 그 강도가 평소보단 좀 약한 듯 했다. 아버지 역시 한편으로는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안심하신 것 같았다. 정신 차렸으면 이제 가자. 그렇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집으로 돌아간 나는 어머니가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저녁을 먹으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태 어디서 뭘 하다가 거길 가는 건데? 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휴, 저놈의 징검다리를 확 없애버리던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악몽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코코데 아카차모 미타노? 매일 밤 꿈에 여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인근 마을에 있는 사찰의 스님께 부적을 받아오셨고 그것을 지니고 있자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내에서 징검다리에 대한 소문은 더욱 흉흉하게 퍼져갔고 이젠 화난 대낮에도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리에 얽힌 일본인 여자의 사연이 무엇인지는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오래전 마을에는 일본인 순사 가족이 살았는데 그는 일본에서 좌천되어 조선 땅까지 흘러들어온 출세욕이 몹시 강한 순사였다. 슬아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식들을 이용해 다시금 출세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미모가 특출난 딸을 지역에 알만한 집안에 시집 보낸 후 그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서
아들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야망은 허무하게 끝이 나 버렸다. 딸이 조선인 청년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분노한 순사는 딸과 청년을 갈라놓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징검다리 아래의 개울물에 내던져 버렸다고 한다. 아이를 찾기 위해 개울물에 뛰어든 딸은 비가 온 후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려 익사해버렸고 그 후로 순사는 극심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일가족을 모두 죽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라는 해방되고 각종 녹화 사업과 공사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울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징검다리가 있던 자리에는 주택이 들어섰고 그곳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자신의 아기를 찾던 여자 귀신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